1년 만에 복귀했는데 위치라면 위치크래프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위치크래프트는 시대에 도태됐어요. 얘가 저거죠, 바이스 마스터. 일단 카드 파괴 하나로 칠게요. 카드 파괴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르가 몬스터 무효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아마 파괴 하나 할 건데, 그러면은 파괴 둘에 무효 몬스터 무효 하는데 별로예요. 별로예요. 요즘 덱이랑은 싸우려고 하면은 별로일 거예요, 분명히. 요즘 덱은 뭐냐, 한 장 가지고 어디까지 가지? 요즘 덱들은 한 장 가지고 막 저거 할 건데. 아니요. 섬도도 요즘 안 좋아요. 요즘 섬도도 안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요즘 섬도는 안 좋아요. 섬도가 이제 뭐지, 상대방 말려 죽이는 느낌인데, 요즘은요 한 장 죄보 한 장 가지고 막 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걔네는 몇 장 가지고 이제 이거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느낌이라서, 그 뭐지, 이것들로 이제 순환이 될 거야 라는 거랑 이거 한 장으로 순환도 될 거야 라는 엄청난 큰 차이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될 거예요. 대충 그런 느낌이야 요즘. 드메요? 드메는 낙인 섞으면 그나마 굴러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낙인이 섞여서예요. 낙인 엔진 넣으면 애지간한 융합은 다 돌아갑니다. 다만 게임의 금기어인 그거 하느니가 따라 붙습니다. 약간 맞아요. 약간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대로요. 나도 지금 내가 좋아하는 덱들을 지금 진짜 뭐지? 막 이거 포기하고 뭐 저거 뭐 포기하고 하는 식으로 막 그 엄청나게 지금 개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못 쓰는 덱들은 지금 속출은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여섯 개예요. 아 물론 다른 것까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맞긴 한데, 이런 거는 지금 내 취향이 안 맞더라고. 이브 드래그마하고 즈아크하고 이런 애들은 초반에 이제 상대방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세고, 제너레이드는 일단은 풀리기 시작하면은 고점이 엄청 세다? 고점 풀리는 순간 고점이랑 저점이 엄청 세요, 제너레이드는. 근데 안 풀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얘랑 펑크는 저점이 없는 대신에 이제 고점을 달린다 생각하면은 이제 턴킬도 가능하고 뭐 아예 초반에 틀어막는 것도 가능하고, 이거 둘 다. 그리고 얘네들 다 한 절반쯤 하는 게 미칸코, 내가 쓰는 거 비중으로. 나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써요. 지금 내 타입에 맞는 애들을 쓰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나도 지금 신규 덱 뭐지 죄보 넣어서 뭔가 짤까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죄보랑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죄보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은 안 맞아. 내가 지금 세크리하고 지금 그레이도를 못 쓰는 이유가 비슷해요. 지금 걔네들은 시대에 도태됐어. 세크리는 티아라에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쓸 바에나라는 말이 붙겠죠. 똑같이. 더스트는 옛날부터 못 썼어요. 언젠가 한번 꺼내서는 쓸 수 있어. 근데 굳이 쓰고 싶진 않아.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뭔가 한 번을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새로운 덱을 찾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제너레이드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말리기는 하는데 이제 고점이 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지원받은 카드가 요즘 것들하고 비벼도 될 만큼 세다고 해야 되나? 아마 후자가 맞겠죠. 그나마 따지면은 지원받은 게 세긴 해. 솔직하게 이제 상대방 묘지랑 필드랑 고르고 그냥 소재로 넣어버리니까. 또 그거를 뭐라 해야 되지? 마함도 구분도 안 해. 그게 되게 크긴 해요. 그런 게 되게 크기는 해. 솔직히 흡수하는 애가 세죠. 이제 필드만 해가지고 하루 소환하는 것만 하면은 별거 없긴 한데. 그래서 막 그런 애들 부럽긴 해요. 그 썬더 드래곤하고 뭐시야 또 스파이럴. 걔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만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게 좀 부럽긴 해. 그런 애들은. 걔네들은 애초에 효과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좋게 나오긴 했어. 스파이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썬더 드래곤 모르겠네. 썬더 드래곤은 그러게요. 먹으라고 협박하네. 협박하는 거겠지. 모르고 누르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봐도 협박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협박이긴 한데. 잠깐만요. 디아베스 남겨놓고 다른 거 먹을까? 그냥 차라리. 일소권 안 썼어요. 와, 일소권 아직 안 썼네. 이게 요즘 덱입니다. 아직 그분 있으시면은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요즘 덱이에요. 일소권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화톱불. 저거 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유. 얘 지금 마함 서치 안 했는데. 코프로스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뭐야? 서치할 게 있는 게 없어? 반죄보 안 넣었어? 그렇지.